안녕하세요. 열로투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토론토에 살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19년 1월 14일부터 뭐집 근처에 있는 뭐 한인 회사에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5월 8일 날, 2019년 5월 8일 날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뭐 15일 날, 5월 15일 날 관두기로 했었는데 일이 좀 생겼죠. 맞아요. 네. 싸우고 시원하게 잘렸어요. 네. 싸웠을 때 욕이라도 좀한 바가지 해줬어야 됐는데, 또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근데 뭐, 싸울 때 욕을 한다던가, 뭐 때린다던가, 그런 거는 어렸을 때나 했었던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튼, 오늘은 싸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뭐 토론토에 오시는 워홀러 분들이나 아니면 또 토론토 아니더라도 외국에 워킹 퍼밋을 갖고서 계신 분들께 충고차 아니면 또제 넋두리 이런 걸로 영상을 좀 찍습니다. 여기 와서 느낀 건 외국에 있는 한국 회사는 조금 달랐어요. 뭐 모든 회사가 다 이런 건 아닐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하는 얘기들을 다100%다 그렇다라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한국 회사, 좋은 회사도 많겠죠. 뭐, 가족 같은 회사. 어쨌든, 저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친하게도 지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부장님하고도 잘 지냈다고 생각하고, 뭐, 하지만 뭐, 회사는 회사니까 트러블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뭐, 다른 부서 부장하고 트러블이 있었죠. 뭐, 한국에 다녔던 회사는 뭐, 중소기업이었어요. 뭐, 인원이 한 2, 300명 정도 되는 제법 큰 회사였기도 했고요. 뭐 일을 하는 보람은 항상 있었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에 정말 보수적이었지만 서로 챙겨주고 정이 있던 회사였기도 했었어요. 여기는 유독 이곳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회사의 나쁜 점들과 캐나다 회사의 나쁜 점들만 모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회사였어요. 한국에 있는 회사를 다녔을 경우 실수를 했을 때 열심히 지랄을 했겠죠. 그리고 술 한잔 하면서 풀어주고, 그리고 조언해주고. 근데 뭐, 물론 이게 아닐 때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열심히 지랄을 해요. 그게 다예요. 뭐, 제가 말하는 거는 술 한잔이 문제가 아니고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어요.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이거는 뭐, 이 회사, 그 사람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뭐, 솔직히 말하면은 나한테 욕을 하려면은 서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잘 알고 어느 정도 유대감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했을 때 감정이 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뭐 무튼 그 사람만의 문제일 듯 싶기도 하지만 해도 지랄 안 해도 지랄 하더라고요. 뭐 물어보면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지랄. 안 물어보면은 왜 그걸 네 맘대로 하냐고 지랄. 어쨌든 제가 퇴사하기 전에 정말로 좀 짜증이 났던 메신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모자이크를 처리를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뭐 저는 사실 꼼꼼한 성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일한 지 4개월 차이기도 하고 수습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했어요. 그래서 수습 풀린 지한 달도 안된 상황이었고 그 상대방. 그 제가 싫어했고 저랑 뭐 알규가 있었던 부장은 9년은 일했어요. 뭐 9년 일한 사람 눈에는 당연히 4개월 차의 사람의 행동이 성에 안 차고 그리고 실수들이 정말로 잘 보일 거예요. 뭐 마치 말년병장이 이등병을 봤을 때 정말로 일 더럽게 못한다,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요. 뭐 저도 일을 하고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그런 게 느껴지고 보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뭐 변명을 하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실수한 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건 사실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저도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제가 힘들고 화가 났던 거는 그 사람의 언행들이에요.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저한테 금붕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저는 실소를 터뜨렸어요. 사무실에서 웃었어요. 뭐 살다 살다 금붕어니 뭐니 이런 말은 들으면 처음이기도 했고요. 일을 하면서 어이없어서 사실 열받으라고 따봉도 붙여줬고요. 저 텍스트를 받는 순간 열이 받아가지고 순간 부장님한테 바로 저희 부장님한테 사직 의사를 내보였고요. 부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런 대우를 받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보다도 돈도 덜 벌면서 더 쓰레기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된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부장님하고 5월 15일까지 일을 하기로 정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임했어요. 그러고 5월 6일 정도에 그 부장이 저한테 메신저를 보냈어요. 어떤 보고서를 보내고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퇴근하라고 이렇게 보냈죠. 하지만 그날 좀 많이 바빴고요. 정신도 없었고 8시 30분 퇴근이지만 1시간 늦게인 9시 30분 정도에 퇴근을 하게 됐어요. 물론 추가 근무 수당도 없고 또 그만두는 상황이었는데 더 늦게 퇴근을 하니까 정말 짜증이 났지만 다음날 오프인 관계로 내가 하던 일을 마무리 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을 마저 끝내고 퇴근을 했어요. 근데 그 부장이 보내라는 보고서는 안 보내고 퇴근을 했죠. 그거는 제가 잘못을 한 점이고 사실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까먹긴 했어요. 이게 뭐 변명이라던가 뭐 이런 거 이거는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어쨌든 제 실수죠. 그리고 5월 8일 날 회사를 갔는데 그날도 조금 바빴어요. 근데 그 메신저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렇지 않은 대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읽어보면은 야 읽고 답안 하냐? 너 심할서 제출해. 뭐 이런 말. 아무리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라고 해도 야, 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사람이 제 멘토 같은 사람이고 정말로 그 사람한테 존경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물론 저한테 야, 너왜안 했어?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한 피드백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저는 그 사람하고 4개월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얘기를 나눠본 거라고는 한번밥 먹을 때딱 둘이 밥 먹을 때가 한번 있었어요. 한 30분 정도? 그게 다예요. 난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만 알아요. 이름? 뭐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도 날 모를 거예요. 그 사람도 날 모를 거예요. 내가 뭐 하다 온 사람인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 심지어 80년대생이에요. 뭐 여기 나이로는 뭐 40도 안 먹은 거죠. 뭐 나이는 뭐 필요가 없다고 해도. 그리고 뭐, anyway, 나하고 어느 정도 유대감이 있으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겠지만 아무리 부하 직원, 자기 직속 부하도 아닌데 저렇게 반말로 저한테 대한다면 진짜 성질 같아서는 쫓아 올라와가지고 욕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심할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심할서를 작성했어요. 물론 정말 회사에서 원하는 스타일로 작성을 했고요. 심할서를 캡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아가지고 심할서 파일은 제가 캡처를 하지 못했어요. 정말 아쉬워요. 제가 썼던 내용은 뭐 이래요. 뭐 상기명 본인은 2019년 5월 6일 뭐 부장님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퇴근을 하라고 했으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야, 너 이거는 정말 제가 기분이 나빠서 적었어요. 사실관계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 심할서를 본 부장은 빡쳐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했죠. 야, 하던 일 멈춰. 이게 심할서야? 제가 얘기했어요. 네. 너 나랑 싸우자는 거야? 뭐가요? 심할서는 누구 보라고 쓴 거야? 이랬더니 부장이 끄지 마 나가 이러더라고요. 뭐래 내가 일하던 건 마무리하고 나가야 될거 아니야 이러고선 마무리 다 하고 인사하고 나갔어요. 네뭐 저는 이렇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장도 아닌 다른 부장이에요. 얼마나 파워가 그렇게 센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잘해주고, 싸가지 없이 대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한없이 싸가지 없게 대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조금 무례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그만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저도 그만둘 때 우리 부장님한테 그 사람 때문에 그만둔 것만은 아니다. 그냥 나는 일하는 게 조금 힘들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그만두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화살이 다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5월 15일 날 퇴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상태였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조차 후회가 되고 화가 나긴 해요. 하지만 조금 너무 억울해가지고, 응? 어떻게 할수 있을까? 뭐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찾아본 게이 아이. 이 아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실업수당. 실업수당이 맞는데 제가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실업수당 못 받아요. 못 받지만 제가 어떻게 해서 해고가 됐는지에 대해서 서비스 캐나다 쪽에다가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요. 있었던 일들, 제가 일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알려줬어요. 사실 오늘도 너가 어떻게 해서 해고가 됐는지 좀 전체적인 홀 시츄에이션을 알려달라고 전화가 와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똑바로 얘기해줬어요. 뭐 얼마 전에도 제가 회사를 좀 찾아가가지고 월급 명세서하고 ROE를 받기 위해서 회계팀 찾아가고 얘기를 했는데요. ROE는 뭐 여기에서 일을 했었다라는 증명인 거죠. 차장은 저한테 월급 명세서는 줬고요. 월급 명세서는 처음으로 베이케이션 피가 찍혀 있었고요. 뭐 그거는 매주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수습 기간이어서 안 줬나 싶기도 해요, 사실은. 뭐 ROE를 달라고 하니까 그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신고하려고 하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과 함께해서 뭐 비자가 언제 만료되냐? 11월에 만료된다. 아, 그거 뭐한 달, 최소 한달 정도 걸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캐나다 쪽하고 뭐 정부 쪽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우리도 뭐 서류 왔다 갔다 하면은 뭐한달좀 걸리고 사장님 결재도 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애인 줄 아나 봐요. ROE 빠르면 3일 안에도 나올 수 있어요. 저도 다 알아봤고 제가 아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그리고 제가 제일 어이가 없었던 거는 제가 정상 퇴사 처리가 됐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내가 정상 퇴사가 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때문에 300불의 손해를 얻었대요. 제가 뭐 고객님의 뭐 정보를 받고서 결제를 했어야 되는데 결제를 안 해서 뭐 600불에 할수 있는 거를 900불에 끊어서 너 때문에 300불의 손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한테 차지 안 하고 그냥 돈을 다 줬다. 너가 잘못해서 퇴사를 한거 아니냐. 그러면서 저보고 뭐 심할서를 쓰라고 했는데 너가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계속 변명을 하니까 너가 뭐 이렇게 된거막 이런 막 주절주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물론 정말 예상은 했지만 사람이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얘기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될 줄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말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난다. 난 내가 있었던 일, 금붕어라고 들었던 일들 다 얘기해줬어요. 얘기해주고 그리고 300불에 대해서 300불 그거 없다고 나 죽지 않는다. 내가 너네 회사한테 손해를 줬다라고 하면 나한테 차지해라. 난 300불 주겠다. 하지만 곱게 주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저 혼자만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뭐긴 싸움이 될것 같기도 하는데, 워홀 비자가 끝나도 저는 싸울 거예요. 계속 싸울 거고,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제 친구 캐나다인으로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 덕분에 많은 친구들도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저한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인데, 내가 일할 때는 이 회사의 직원이지만,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고 이문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나는 커스터머가 될수 있는 거예요. 나는 고객이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대하고 사람들을 리플레이스업을 한, 그러니까 그 자리 자체를 언제나 갈아치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체를 소모적으로 생각하는 회사에서 내가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한심하기도 해요. 서비스 캐나다하고 일을 진행을 하면서, 진행 상황도
제가 다음에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들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외국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어리다고 무시당하고 또 송어품처럼 이렇게 일을 하지 마세요. 부당한 일이 있으면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한국 회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한국 회사가 이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진흙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좀더 무겁지 않고 가벼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